르노 삼성 자동차는 10월 2일 르노그룹의 상용차 마스터, 레스터의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출시되는 마스터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마스터 S, 스탠더드와 마스터 L까지 이 각각 2,900만원, 3,100만원의 가격으로 출시된다. 르노그룹 내 주요 상용차 생산시설인 프랑스 바틀리, 버틀리 공장에서 생산, 국내 도입되는 마스터는 기존의 중형 상용차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작업 효율성과 적재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스터 S와 마스터 L은 각각 전장 5,050mm, 5,550mm, 전폭 2,020mm, S, L 동일, 전고 2,305mm, 2,485mm의 외관 사이즈로 높이와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와 545mm로 낮은 상면고, 바닥으로부터 적재함까지 높이를 가지고 있어 허물에선 하차 시의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적재 용량 측면에서 높은 작업 효율성을 제공한다. 마스터 S와 마스터 L의 적재함은 각각 높이 1750mm, 1940mm, 길이 2505mm, 3015mm, 폭 1705mm, S, L 동일, 그리고 적재 중량 1300kg, 1200kg, 적재 공간 8. 0.18의 화물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운전석 내부에서는 운전자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캐빈 룸 안에는 성인 3명이 탑승하고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업무 중 필요한 여러 소품들을 용도에 맞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15개에 달한다. 한국형 마스터는 르노그룹의 3리터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하여 최고 출력 145PS, 최대 토크 36. 킬로그램 M를 뿜어낸다. 출발 가속 영역인 1RPM에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온다. 르노 삼성 자동차 영업본부장 김태준 상무는 르노 마스터를 선보이면서 국내 상용차 시장의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중형 상용밴, 커머셜밴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다. 라면서 기존 시장에서 대안이 없어서 일부 모델로 좁혀진 구매자들이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설명했다. 마스터는 1980년에 1세대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지난 2011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이 전세계 4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어 현재까지도 유럽지역 내 상용차 시장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르노그룹은 지난 1998년부터 유럽 상용밴 시장에서 판매 1위의 자리를 지켜올 만큼 독보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46만 2,859대의 상용차 모델을 판매하였다.